안녕하십니까. 중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오입니다. 있을 때는 고마움을 모르지만, 막상 없어지면, 사라지면, 불행이 극에 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물이 그렇고 공기가 그렇죠. 물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물을 흔하디흔해서 가치라고는 전혀 없는 것으로 마구 쓰고 버려도 괜찮은 것의 대명사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물쓰시 한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물은 없어서는 안될 존재지만 평상시에는 그 고마움을 모르고 막상 없어지면 불행이 극에 달하는 것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 나이 들어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 곁에 있을 때잘 챙겨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뽑아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있을 때 챙겨야 될세 가지, 그첫 번째, 배우자입니다. 특히 남자들이 반드시 명심하고 잘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있을 때는 그 고마움을 모르지만 없어지면 가슴 한구석이 크게 빈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어느 일본 작가는 아내라는 존재를 눈에 익은 가구와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가구란 늘그 자리에 있을 때는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 그 비어진 공간이 휑한 느낌이 들잖아요. 벽에 붙은 액자를 떼어넣어도 흔적이 남는데 늘 곁에 있던 배우자가 아내가 없다면 오죽하겠습니까? 특히나 인생의 정점을 찍고 경제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그 중년 이후의 시간을 대비해서 남편들은 아내를 성심성의껏 챙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아내와 남편의 가정 내 권력 주도권이 확연하게 역전되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아유, 뭐 경제권은 신혼초부터 아내가 쥐었고 또 확연히 틀리게 가정 내 아내의 주도권이 강해져서 혹자는 우리가 모계 사회에 살고 있다고 표현까지 하지만 6년 이후 남편과 아내의 가정 내 권력 관계는 그 이전과는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특히 남편이 은퇴를 하게 된다면 이건 완전히 아내로부터 용도 폐기의 순간을 맞게 되는 겁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이혼율 추세가 이를 정확하게 반영해주고 있어요. 남자 나이 기준으로서 40대 초반, 여자 나이 기준으로는 30대 후반이 이혼율이 가장 높습니다. 결혼 기간 4년 미만의 이혼율보다 중년 이혼과 황혼 이혼의 비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또 이런 증가세는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 결과, 30, 40대 10쌍의 부부 중 3쌍은 이혼을 선택하고 있고, 또 더욱이 중요한 것은 중년 이후에 그 이혼의 80에서 90%가 아내들이 먼저 이혼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중년 이후에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결정권은 아내가 쥐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요즘 김희애와 박해준이 나와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는 주인공 부부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부부나 연애 중인 커플들이 나오죠. 김희애 앞집에 사는 커플 기억하세요? 남편이 회계사인 커플. 자신의 외도로 인해 결국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남편이 아내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동안 나야 돈만 벌어다 주면 된다고 생각했지. 청소 한 번, 음식 한번 제대로 해준 적 없잖아. 몰랐는데 내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티안 나게 보살피면서 네가 날 위해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었다는 거. 내가 무심하고 멍청해서 몰랐던 거, 그래서 너한테 못 해줬던 거, 이제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넌 그냥 받기만 해. 그동안 쌓인 마일리지 돌려받는 거다 생각하라고.
결혼한 남자에게는 가족을 위해 돈 벌어오는 역할뿐만 아니라 아빠로서의 역할도 있고 아내와의 친밀감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또 책임도 있고요.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아빠로서 주어진 다양한 역할들을 균형 있게 했어야 했는데 대부분의 남편들은 그냥 나는 돈만 벌어올 테니 다른 것들은 모두 아내에게 떠맡기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아니 당신은 집에서 뭐 했냐고 아내를 타박하죠. 더구나 남편들은 집에 돌아와서는 바깥에 나가 돈을 벌어온 자신의 위엄을 행사합니다. 뭐 옛날 시대의 아내라면 가정에 대한 남편의 무관심, 그 억압적인 태도, 무례한 말투 등을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참아낸다고 하지만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아내들은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 중년 남편들이 직면한 위기의 출발점입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그 역할 중에 돈 벌어오는 그 하나의 역할에만 매진한 결과 퇴직 이후에는 가정의 짐이 되는 불편한 존재,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뭐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이건 남편들이 자초한 겁니다. 세상이 변했으면 그 변한 대로 역할들을 다 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의 역할에만 집중했던 거기 때문이죠. 아내와 남편이란 관계는 부모와 사별하게 되는 아픔을 대신해서 신이 보상해 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 하늘이 주신 선물로부터 버림받은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배우자. 여러분의 아내가 곁에 있을 때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의 자산 1호예요, 아내는. 있을 때 챙겨야 할세 가지 두 번째, 돈입니다. 경제학에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 행복도 같이 따라서 증가하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에 다다르게 되면 그 이후 소득이 증가를 해도 행복감의 증가는 같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미미한 정도로 뒤처져 서서히 올라갑니다. 아니면 멈춰 있기도 하고요. 2000년 초에 63개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도 이를 증명해요. 소득과 삶의 만족도, 그 상관관계를 조사했었는데, 2인 가구에서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면 삶의 만족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고 나타났어요. 전문가들은 이 논리에, 이 학설에 착안해서 은퇴 이후 노후 상황에 적용했습니다. 소득이 감소하는 국면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해요. 소득이 일정선 이하로 감소할 경우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2014년 노후 파산이란 말이 일본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빈곤층이 된 노인을 일컫는 하류 노인이라는 말도 유행했습니다. 바로 장수국가 일본에서 목격되는 소득이 생계비 이하로 줄어들어 힘겨운 삶을 표현한 노후 파산과 하류 노인은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생명 연장의 꿈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복이 아닌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담아냈다 할수 있겠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행복하게 살아보자는 욜로라는 말이 한국에 와서는 소비가 행복이라는 말로 바뀌어져 소비를 부추기고 있고 홈쇼핑에 중독된 장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슈퍼마켓과 약국 등 필수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점포와 회사가 다 문을 닫는 완전 봉쇄 정책을 약 지금 6주간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운동을 위해 동네를 걷는 것 외에는 도시 내 어떤 이동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도 재택근무를 지금 6주간 해오고 있고요. 더구나 뉴질랜드는 한국처럼 빠르고 뛰어난 택배 시스템도 없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금지된 상태예요. 물건이 배송되면서 바이러스가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갇혀 지내다 보니
우리 가족만 하더라도 소비가 평상시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하나가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동안 얼마나 쓸데없는 소비를 해왔는지 깨우치게 된 거죠. 저는 이번을 계기로 돈을 번다는 것이 수입을 늘리는 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쓸데없는 것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도 돈을 버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조만간 재택근무가 풀려 다시 회사에 출근하는 일상이 온다 해도 소비생활이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할 생각입니다.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은퇴 이후의 그 재정적 준비는 얼마만큼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느냐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처럼 꼬박꼬박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산 구조를 만들어 놓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금융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큰 덩어리가 있어도 현금화하는데 어렵다면 이거는 뭐 그림의 떡인 거죠. 있을 때 챙겨야 할 세 가지,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당연히 건강입니다. 건강은 누가 봐도 확실히 비대칭 행복 곡선을 그립니다. 건강하다고 더 행복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건강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꺼져버린 듯한 불행을 느끼죠. 그 정상 상태에서는 행복감이 계속 증가하지 않아요. 이런 비대칭적 특성 때문에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평소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게 바로 건강관리의 맹점입니다. 체력이 떨어졌다 느끼거나 욱신욱신 쑤시고 아픈 곳이 하나둘 늘어나면 술, 담배를 멀리하고 운동을 해야 하는데 대개 우리는 약이나 건강보조식품에 의존하죠. 나쁜 버릇은 그대로 놔둔 채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모이기만 하면 무슨 약이 좋다더라, 무슨 열매가 좋다더라 그런 얘기에 귀가 쏠깃해집니다. 60, 70대에 접어들면 이런저런 질병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잔병치레는 마치 적은 수의 적군이 간헐적으로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을 펴는 것이었다면 60, 70대의 질병은 대규모 정규군이 한꺼번에 들어닥치는 전쟁을 치르는 격이라는 거죠. 걱정스러운 질병이 없다 하더라도 몸이 허약해지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체력 저하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고 그 면역력 저하는 결국 질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 특히 노후에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꼽아놓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또 그때도 한 가지 운동만 하지 마시고 근력과 유연성, 지구력 이 세 가지를 균형 맞춰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후회 없는 인생 후반전을 위해 있을 때 잘 챙겨야 될 그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잘 챙기시자고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잃고 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 있는 거 잘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있을 때 잘하자. 들어보셨잖아요. 자,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